Hi.사람이 많네요. 좋아요. 아, 감기에 걸려가지고. 감기 걸렸다고 뭐지, 영어로? 감기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답니다. 오늘 완전 쌩얼, no wake up. Yeah, I'm sick. I have a cold. 감기 걸렸어, 감기. 생얼 방송 좋아요. 아이고. 몸이 너무 안 좋아요. 나우 노 메이크 약 먹다가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못 먹고 있어요. 아예 속이 뒤집어 약이 너무 세 가지고. 아,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잠시 켰습니다, 잠시. 오늘 머리 이쁘죠? Today my hair is. 무슨, 저, 축농증 약이요. 축농증이랑, 목감기랑, 몸살이랑, 그래서, 진통제랑, 해열제랑, 향생제? 이렇게 먹고,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화장을 안 했어요. 어때요? No makeup. Today is no makeup. 화장하면 딱 티나지 않아요? 완전 순수해. 완전 피부 완전 좋다. 그쵸? 그렇죠? What do you mean? I'm sick. And I have no makeup. Wow, so clear skin. 좋아요. 피부 타고남요. 관리를 합니다. 팩하고 로션 바르고 세수 열심히 하고. 실핀 꼽아주고 싶다. 머리예요? 저 실핀 많은데. 저요? 집에서 놀고 있는데. 후드 좋아요, 후드 티.
머리를 까요. 아, 눈이 안 보여서 가까이다 대야 돼, 핸드폰. 하이 투 솔로, 오 솔로, 솔로 오랜만. 솔로 하이, 솔로 시티 하이. 솔로 시티 하이. 왕까니, 안 까져요. 머리를 했어가지고. 이렇게 까지나? 러시아 사람이야, 러시아 하이. 하이하이. 어, 노 메이크업, 예. 노 메이크업. 화장 안 하니까 완전 순수해 보이지 않나요? 싱어송, 노, 아임 래퍼. 솔로 때 좋았어요. 솔로 시티 스쿱. 피부 완전 꿀탱탱이다. 아, 목이 너무 안 좋아요, 목이. 목 감기 걸려서. 하이로. 하이로, 하이로.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해줘요. 재밌는 얘기. 머니 스토리, 플리. 머니 퀘스천, 플리. 버니 스토리, 버니 스토리, 버니 스토리, 버니 캐스터. 재밌는 질문이라는 거. 네. 목 감기. 그쵸. 머리가 안 넘어간다. 찜질방 싫어합니다. 더운데 싫어합니다.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노래 하나 불러주세요. 목이 안 좋아요. 핑계죠? 여러분, 재밌는 질문 없나요? 궁금한 거? 좋은 데를 좋아합니다. 스킨케어? 와. 저는 더위도 잘 타고 추위를 잘 타는데, 추위 타는 건 좋아해서. 뭐 말이지? 추운 걸 좋아해서. 어, 오늘 화장 안 했어요. 맞아요. 오늘은 순수한 결정, 순수 결정체. 그쵸. 얼굴 두고 그러죠. 오빠 알아보는 거거든요. 전 오늘 금방 들어갈 거예요. 몸이 안 좋거든요.
아이. "오빠 사랑해." 끊겼다, 끊겼다. 앉아요, 앉아. 좀 이따 갈 건데. 왼쪽이 이쁠까? 오른쪽이 이쁠까? 오른쪽. 왼쪽이 이쁘다. 맞아. 용은 화장 안 센케. 용은 화장 안 하는 순둥이. 그쵸. 이미지가 좀 다르죠. 화장은 완전 센캔데. 어디서? 어디셔? Here is my home. 여러분, 재밌는 질문 없나요? 커피 or tea? I like tea. 캡처가 안 떠지네? 캡처 되나? 용을 나방 질문 타임. 오케이. 퀘스천 타임. 컴온. 오빠 가을 겨울 좋아요. 완전 좋아해요. 캡처하는 소리 어떻게 썼어? 머리가 이뻐서. 좋아, 싸구려 소녀. 안녕. 나는 공부할 그 모든 것의 운이. 나는 당신의 작별 인사를 부탁합니다. 바이바이. 한국 행사요? 글쎄요, 전잘 모르죠. 캐나다는 형이 군대 전역하고 한 2년 뒤에 가지 않을까. 그쵸, 가을 되면 행사가 많죠. 질문 없는 질문 타임. 인정. 질문 좀 하라고요. 질문. 뭐해?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혼자 놀고, 집에서 놀고 있어요. 캡처해야지. 어떻게 잘 나오지? 좋아요. 마음에 안 드네. 저는 뭐 먹었냐? 뭐 먹었지? 저녁 덮밥 먹었어요. 덮밥. 아니, 수원은 거의 안 왔어요. 오빠 노래방 가요? 노래방 좋아하죠. 후드티 써야지. 'm seeing now to is hard. Take care of yourself. Okay. 원래 사람은 화장을 하면 안 돼요. 피부가 안 좋아지고 그래요. 화장은 마약과 같긴 하지만. 언더 나인틴 때 화장 진짜 많이 했는데. 도현이랑 연락하니? 아니, 저 도현이랑 연락 안 해요. 저 수민이랑 준재랑 용하? 루이? 이렇게밖에 연락 안 해요. 저는 20살 이하인 분들과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용은이는 피부 좋잖아요. 저도 피부가 약해서 잘 뒤집어져요. 준재야, 준재 알바하고 있던데. 오케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요즘에 그 스타이스본에 나오는 뭐지? I'll Never Love Again? 근데 꿀 발랐어요. 아, 들켰나? 완전 피부 꿀탱탱인데. 오, 피부 뭐지? 뭐지? 저 뭐지? 그 언더 나인틴 애들한테도 얘들아 20살 되고 나한테 연락해 이랬어요. 잉글리시 이즈 큐트. 오케이. 크흠. 어바웃미요? 그 협찬이 아니라 그 어바웃미 그걸걸요? 그냥 홍보? 홍보만 해준 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델은 아니라 그냥 홍보해준 것 같은데. 이상형 뭐예요? 이상형 질문인가?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상형인데. 저는 이상형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상형은 제가 좋아하는 이상형인 사람이고요. 영화 할줄 아세요? 완전 잘합니다. 싱잉 플리즈. 네, 그 어디 민우도 내년에 20살이잖아요. 민우도 20살에 되면 연락한다고 그러더라고요. What is your favorite singer, James Blunt? 수민아이? 수민이 얘기하고 있었어. 수민 욕하고 있었어. 장난이고. 99 모임? 99 용화? 용화밖에 없는데. 용화랑은 엄청 가끔 만나는데. 소미나. 아, 욕안 했어. 그 얘기하고 싶다, 뭐지? 나는 20살 아닌 애들이랑 연락 안 한다. 그 얘기하고 있어. 응, 맞아, 맞아요.
연락한 다음에 수민이랑 존재랑 용아랑 루이랑 막 연락. 아, 졸리다. 자야지. 재미없다. 재미없다. 잤나? 자야지. 다들 주무세요. 전 몸이 안 좋았으니만. 장난이고. 아, 몸이 안 좋아요. 진짜 안 좋아요. 오늘 속이 안 좋아서. 약 때문에 속이 안 좋아져가지고. 뭐 먹었는데 바로 토했어요. 살 빠진 거 보여요? 진짜 속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마지막 구토하고 쉬려고요 이제. 바이바이. 그건 살 없는 건 그렇지, 그쵸? 다들 잘 자요. 굿나잇, 빠빠. 굿나잇.